좋아요, 구독!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. 하나, 둘, 셋, 유레카! 네, 첫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. 대주 전자재료 가지고 와 주셨는데 박동희 파트너님 종목이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역시 지금 뭐 수급이 탄탄한 종목 중에서 이제 한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 자, 대주 전자재료를 선정했습니다. 대주 전자재료 그 하면은 그 세계 최초로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상용화하고 개발해서 상용한 회사다. 이렇게 지금 한마디로 지금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원래 실리콘 그 대주 전자재료가 그 IT라든지 태양광 2차전지 쪽에 들어가는 전자재료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. 지금 실리콘 음극재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, 실리콘 음극 보통 우리가 이제 2차전지에 들어가는 그 4대 핵심 소재 하면은 양극재, 음극재, 분리막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음극재인데 지금 이제 음극재를 지금 쓰는 게 지금 흑연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흑연의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음극재가 하고 있는 역할이 양극재가 전력을 만들면은 음극재가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.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저장을 하는데 흑연은 그 음극재를 그 전력을 저장하는데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많이 못해요. 그래서 여기다가 실리콘을 넣어가지고 음극재를 만들어 보니까 흑연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10배까지 높아지더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이제 흑연 음극재에서 차세대 음극재로 실리콘 음극재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걸 개발한 회사가 대주 전자재료죠. 그래서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급격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본격적인 확산세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지금 차트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. 지금 위에 빨간색이 지금 그 전도성 페이스트라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대주 전자재료의 이게 지금 50% 매출 비중이 지금 현재 50%예요. 전도성 페이스트라는 거는 일반 IT에 들어가는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. 예, 이게 지금 이제 현금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고 탄탄하게 지금 캐시카우를 해주고 있는 반면에 중간쯤에 지금 보라색으로 지금 돼 있는 게 나노재료 해놓은 게 이게 지금 그 실리콘 음극재예요. 그래서 제일 우측에 보면은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는 17%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확산 커질 수 있는 성장성 부분에 높은 점수를 지금 받고 있는 게 대주 전자재료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?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번 하락장에서 아래쪽이 기관이거든요. 예, 아래쪽이 기관인데 이번 하락장에서 7월 8월 달에 매수세가 꾸준하게 기관 매수세 꾸준하게 지금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외국인들도 뭐 조금 더 지금 기관 외국인도 이번 하락장에서 뭐 매도가 나왔다 전혀 지금 뭐 확인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는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예, 외국인들 기관들이 지금 버티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자 대주 전자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. 좋아요, 구독.